좀 특이하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50이어야 된다. 50. 자존감. 적절한 수준의 자존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애들이 사고를 쳐요. 네. 보시면 어떤 애들이 사고 쳐? 자존심이 센 거하고 자존감하고 다르죠. 네. 자존감이 낮은 애. 이렇게 세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약한 애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의 근본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만 해줄 수 있다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도 인정하게 할 수 있다면 싸우라고 그래도 안 싸웁니다.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제목을 보여? 카페에 가시면 오늘 다 못하는 이야기들을 여기 가운데 캐디실하고 119 여기 가시면 아이가 이럴 때 저럴 때 뭐 부모가 이혼했다는데 이럴 때 담임으로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나, 내가 뭐 여기 이 학교에는 그런 애도 없겠지만 사교시에 슬그머니 나가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오는 애 또 어쩌나, 애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이건 또 어쩌나, 애가 하도 씻질 않아가지고 냄새가 날 때는 어쩌나 등등의 사연들 여기다가 제가 교직 33년의 노하우를 여기 칸칸이 정리를 했어요. 문제행동 대응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119라는 번호를 택했어요. 왜? 학교가 어떤 상태야? 불이 났기 때문에 119라고 했습니다. 돌봄 준비하시고 명함 드렸죠? 예, 명함으로 저한테 지금 휴대폰 꺼내셔서 몇 학년 아무개라고만 보내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그러면 제가 선생님도 참 저하고 다 카톡 친구지?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사전에 카톡방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딸랑 2시간 만나가지고 이게 생활지도라는 그 눈이 열리기 좀 어렵거든요. 저 이거 하는데 30년 이상 걸렸어요.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고 아이들에게 평화적으로 생활지도하는 말을 하는데 30년 이상 걸린 거니까.